자, 이번 시간은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대상물은 화재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물건이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서 소방 시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각종 이제 설비와 관련해서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용어가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규모에 해당이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자를 선임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선임되는 자격자와 관련해서는 소방 안전 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적으면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서 각각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자격자를 선임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 대상물을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좀 구별을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자를 선임해서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규모에 따라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그다음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2급, 그다음 3급,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규모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여기 들어가고, 아파트와 관련해서 층수 50층 이상, 자, 이거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그 밖에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인 15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파트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물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기 두 가지 해당 안 되는 대상물 중에서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밖에 경우에는 건물일 때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각각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급 기준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은 건물과 관련해서 일단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대상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30층과 관련해서는 지하층을
지하층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때는 뭐 아파트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게 보시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하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기능인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 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또는 1급에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그런 아파트 뺀 나머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여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일단 뭐 여기 해당되는 이제 급수에 따른 종류 주의하시고, 특급과 관련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 기준, 즉 공동주택 기준에서 각각 급수 달라진 것, 그 부분 기준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뭐 특급하고 1급하고 3급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것은 해당된 이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관리와 관련해서 자격자를 선임해야 된다 기대했는데, 급수에 따라서 선임되는 자격자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자격자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급을 해당되는 이제 급에 따라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과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임과 관련된 신고 기간, 뭐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뭐 날짜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임과 관련해서는, 자, 해임하게 되면 해임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각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임 사실과 관련해서는 확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각각 확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자, 지금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규모가 좀 작은 경우, 자, 이때는 꼭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게 아니고 보조자를 각각 선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좀 적은 경우, 이때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고 보조자로 해서 각각 관리자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자,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 기준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기능인데, 세대수 기준에서 300세대 이상 이때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면 되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 성관계를 이제 설치한 공동주택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이때는 이게 적용 안 됩니다. 그냥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일 때는 안전관리보조자를 각각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를 제외한 그 밖에 이제 건물일 때는 연면적 기준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도 안전관리보조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하고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기능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해서 각각 선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나 있는 아파트인 경우 이거 기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을 할 때 이런 수,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명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와 관련했던 세대수 300세대를 초과를 하는 경우, 이때는 300세대마다 한 명 추가로 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초과할 때, 이때도 1만 5천 제곱미터 초과는 초과할 때마다 한 명 이상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 각각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하고, 소방 안전관리, 자, 보조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1급, 그 다음 2급, 그리고 3급.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급수에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경력과 관련해서 이분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급은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근무 경력이 7년 이상, 그 다음 이제 2급은 소방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 그리고 3급은 경력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경력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방 안전 보조자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급 1급, 2급, 3급 관련된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보조관리자의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 지금 이제 특급, 1급, 2급, 3급,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서 소방 안전 관리 경력. 소방 안전 관리 경력과 관련해서 2년 이상, 2년 이상이 있는 경우, 이때는 보조자와 관련해서 자격, 이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 2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방 안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건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건물에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원래는 건물의 이제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다른 경우에는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소유자가 이제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소방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공동 소방 안전 관리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소방 안전 관리 대상 지정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첫 번째 규모. 여기서 이제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은 분류 고층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층수 산정에는 지하층은 제외를 하도록 돼요.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럼 이때는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하가는 이제 주로 지하 상가 건물, 지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각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복합 건축물. 자, 여기서 복합 건축물은 여러 개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그 같은 이제 건축물이 복합 건축물이고, 복합 건축물일 때는, 공동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은 일단 규모 두 가지입니다. 연면적하고 층수. 자, 그래서 연면적 균화하게 되면 복합 용도인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또는 층수 기준하게 되면 그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공동 선임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판매 시설 중에서, 도매 시장. 그 다음, 소매 시장. 그 다음, 전통 시장. 이와 같은 시장일 때는 해당되는 시장 안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하는 그와 같은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구분해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관계인, 즉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관계인이고, 그 다음 이제 규모가 크면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과 관련해서는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각각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소방 계획서 작성. 자,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계획하고, 그 다음, 소방 계획서. 자, 이런 걸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위 소방대. 자위 소방대하고, 그 다음, 초기 대응 체계 구성하고 운영,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위 소방대가 나인데 여기 자위 소방대는 소방 기본법상의 소방대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피난 시설, 방화구에 그리고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그리고 학위 취급과 관련된 감독 이런 부분이 각각 여기 나 있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범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인데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피해 등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와도 이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로 특별 소방안전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있고, 이때 이제 소방청장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시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 계획하고, 그 다음 소방 훈련하고 교육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관계인이 피난과 관련해서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를 두는 특정 소방 대상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을 그래서 특급 1급, 2급, 3급 이와 같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건물 또는 거주하는 자, 건물 또는 거주하는 자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피난 훈련 등과 관련해서 각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는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와 관련해서는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 피난과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가 상시 10인 이하일 때는 이와 같은 소방 피난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시 근무 거주하는 자 10인 이하면 소방 피난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인원수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피난 교육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연 1회 이상 소방 피난 교육과 관련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 훈련하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해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과 관련해서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 훈련하고 교육을 이해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훈련과 관련된 실시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실시된 다음 날을 기준해서 기록하고 다음 날 기준해서 2년간 관련된 서류를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 2년입니다. 그 2년 그 부분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는 뭐코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하고 소방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뭐 자체 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관리업자를 통해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 등에 대한 결과는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소방용품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소화기구 뭐 이와 같은 게 소방용품. 자, 소방용품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이제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 승인하고 그다음 제품 검사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 승인은 소방용품과 관련해서 형상, 즉 모습하고 그 다음에 뭐 소방용품의 구조 또는 소방용품에 관련된 재질 또는 소방용품의 성분 그리고 성능. 자, 이런 부분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그게 맞는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게 형식 승인입니다. 그래서 소방용품의 형상이나 구조나 재질, 성분, 성능 등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승인이 형식 승인입니다. 형식 승인.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형식 승인이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방청장으로부터 뭘 받도록 되냐? 제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형식 승인하고 제품 검사 두 가지다. 각각 소방청장으로부터 받는다. 그 다음에 성능 인정. 소방용품 제조와 관련해서 성능과 관련해서 인정. 소방청장부터 성능 인정받을 수가 있고, 성능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서 인정 표시. 자, 성능 인정받던 걸 인정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표시와 관련해서는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성능 인정과 관련해서 표시하지 못합니다. 제품 검사 받은 경우,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 성능 인정과 관련해서 인정 표시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성능 인정과 관련해서, 자, 법 규정 위반에 따라 성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검사 등과 관련해서 중지가 되거나 또는 인정 자체를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인정 취소가 되게 되면 인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즉 2년 안에는 동일한 제품과 관련해서 다시 성능 인정, 이거 성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 2년, 뭐 2년 이내는 취소된 소방용품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성능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능 인정의 유효 기간입니다. 성능 인정의 유효 기간이 아니고 소방용품과 관련해서 우수 품질 인정. 자, 그래서 뭐 품질과 관련해서 우수 품질
인정을 받게 되면 뭐 우수품질 인정과 관련해서 유효기간은 법에서는 최대 5년, 뭐 5년 이내 범위에서 유효기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5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두문항 출제해야 되지만 범위가 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